네, 우리 저 연애도 잘 알고, 네, 증권도 잘 아는 우리 저 김건우 기자가 이렇게 참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2주에 한번 이렇게 나와주시니까 참 천군만만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건만장 기자 시청자분을 대표해서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와, 코닉 글로리. 네, 코닉 글로리를 일단은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그 하한가이기도 네. 하지만은 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를 진행하고 있거든요. 일반 예, 그래서 공모로. 일반 공모 유상증자 시에 투자할 때에 유의할 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 하반기 때 굉장히 IR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기업 활동 열심히 해서 이제 주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많이 급락한 상황인데, 네. 과연 이런 거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이 없는가? 좀 그런 얘기도 해드리고 싶네요. 그래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엄밀히 이제 주주 배정 주주 호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인데요. 예, 이제 120억 규모로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급락한 이유를 살펴보면은 유상증자 발행 가격이 1680원이에요. 1080원. 예, 지금 이틀 연속 하한가 갔는데 1980원이거든요. 아, 너무 낮군요. 예, 싸군요. 그래서 이 25일날 이제 유상증자 결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 주가가 2735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낮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투자자들이 이제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근에 좀 너무 많이 오른 측면도 있더라. 이 얘기도 좀 되겠네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두 네. 번째로는 그만큼 유상증자를 했을 때 자신이 없기 때문에 할인을 많이 한게 아니냐. 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자신이 없다. 이거 상당히 좀 민감한 얘기인데요. 자, 예.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적지 않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코닉글로리라는 회사가 좀 이제 낯설을 수도 있는데요. 네.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제 자원 테마주로도 좀 알려져 있고요. 실제적인 사업은 이제 정보 보안, SI 뭐 이런 쪽 사업을 하고 있고, 이제 지난해 자회사 이제 정보 보호 기술이라는 회사 합병을 했어요. 이 회사 이제 그 우량 회사이기 때문에 합병을 해서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이유로 이제 주가가 함께 상승을 했었고, 삼성의 자회사 관계사하고 뭐 보안 시장 공략을 한다라 가지고 또 관심이 많았었고요. 이런 또 얘기들이 있었군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 한번 보시면요. 네, 주가 한번 예, 보겠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제 4,710원까지 올랐었습니다. 그럴까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한 60%까지 떨어진 거죠. 쭉 그냥 밀려내렸습니다. 이렇게 쭉 밀려내렸어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종목을 왜 골랐냐를 여쭤보시냐면은, 네. 그 지난해 하반기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석적인 IR. 예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사 좋은 우량 자회사하고 합병을 합병한다. 해서 실적이 좋아져서 10월 달에 2012년 예상 실적을 공시를 했어요. 물론 실적이 엄청 좋아졌죠. 그리고 지난달에는 올해 이제 예상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이 이제 이그 650억이거든요. 그리고 지난해 예상 매출액이 270억이었으니까 엄청 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IR을 열심히 하던 와중에 이제 바로 유상증자를 때린 거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믿었던 회사인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일단은 뒤통수를 맞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일단 120억 적지 않은 돈인데 뭐 제대로 좀 쓰긴 한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이 회사의 이제 취약점들이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이 120억 원의 사용처가 만약에 이제 그 성장 동력 뭐 어떤 새로운 사업에 한다 이런다고 한다면은 어떤 호재로도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주주들에게 좀더 싸게 주기 위해서 주주 배정을 그러니까. 선택했다 이럴 수 있지만은 120억 중에서 80억 정도는 지금 차입금 상환이 예정돼 있습니다. 차입금 상환. 예, 그래서 보면은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50억하고 기타 이제 차입금 이제 38억 원, 총 88억 원을 차입금 상환을 하려고 돼 있고요. 야. 운영자금 32억 원이고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좀더 살펴보면은, 네.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까지도 신주인수권부사채도 발행을 하고 그랬는데 그동안 자금이 어떻게 쓰였느냐 한번 살펴보면요. 이제 1, 2, 3회 4차 빼고 지금 총 6회차 발행됐거든요. 5, 6회차는 전부 다 차입금 상환이었어요. 어휴. 지금처럼 이제 돈을 새로 빌려가지고 그 전거 갚고 또 빌려 또 갚고. 그러면은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돈이 없는 거 돈이 아니야? 없는 거 아닌가? 의심을 할수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IR과는 좀 정반대되는 입장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뭐 88억 원, 90억 원 정도를 이제 기존의 그 차입금을 예. 상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 회사의 그 실적이나 재무 상황,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아까 합병하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3분기 누적 매출액이 이제 매출액이 117억, 영업 손실이 10억 원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10월 달에 공시를 한 걸 보면은 지난해 매출액은 269억 원. 그리고 영업 이익은 19억 원을 내겠다. 그러니까 4분기 때만 좀 약간 매출액을 152억 원, 영업 이익을 30억 원을 내야지 그걸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회사 정말 좋아지나 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4분기에만 뭐 작년 그 1분기, 3분기 동안에 벌어들인 매출보다 더 많이 이제 더 많이 벌고 영업이익은 한 3회의 돈을 내야 되는 거죠. 야, 이게 그러면 이렇게 좀 막 공식적으로 IR도 하고 그러면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서도 왠지 좀 더 뜯어봐야 되지 않았을까 좀 그렇죠. 싶기도 하네요. 그 제가 이 회사를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지난해 7월 정도거든요. 작년 7월. 네, 네. 지난해 7월에 시장에서 이 회사의 주가를 앞으로 올릴 거다. 왜냐하면은 회사 정말 좋아진다. 기관 IR도 굉장히 세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회사였죠. 네, 저도 사실은 오늘 주가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빠졌었나? 네. 오늘 평소에 거래량이 한 5만 주 안팎대다가 지금 현재 거래량은 한 103만 주. 네, 하한가가 한번 풀렸다가 다시 쌓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자금을 대부분 이제 자금 이제 우리가 빌렸다 다시 갖고 빌렸다 다시 갖고 요거 반복을 해왔는데 네, 차원 발행을 하는 거죠. 이번 거에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만약에 성공하더라도 오버행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저가 발행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뭐 최고가가 4,700원이었고 뭐 그다음에 주가가 빠졌다고 하지만 유상증자 가격이 왜 이렇게 낮게 말 그대로 아까 이게 뭐 자존심이 없 자신감이 없어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자존심은 아니고.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사실 오늘 회사랑 좀 통화하기 위해 가지고 오전 내내 전화를 했었는데 통화가 안 되더라고요. 통화가 안 됐구나. 예. 근데 개인적으로 좀 추정을 했을 때는 회사가 어떤 점이 문제냐 하면은 이 회사가 이제 12월 달에 좀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 전혀 알리지 않았거든요. 어떤 이슈냐면은 이 자회사 네오플랜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오플랜트? 예. 이 회사에 총 152억 원 투자했거든요. 투자했는데 이제 지난 3분기 영업 손실이 약 13억 원일 정도로 아직 성과가 미미한데 이 네오플랜트에 관해 가지고 한 두세 달 전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뭐 앞으로 뭐 메탈실리콘 수출을 해 가지고 회사가 점차 좋아지고 메탈실리콘 이 태양광 쪽으로 네. 그래서 정말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 했었는데 어떤 리스크가 생겼냐면 한국실리콘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있죠. 지난달 부도다에 예, 그 회사가 주력 매출처예요. 이 회사가 그럼 돈을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매출 채권이 한 420만 달러. 아우. 예. 근데 네. 매출 채권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뭐냐면 153억 원을 투자를 했는데 이제 실적이 날 줄 알았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난 거죠. 주력 매출처인. 그러니까 공장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이 되는 거죠. 야.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매출 채권이 420만 달러가 만약 대손 상각 처리를 하게 되면은 지분법 손실이 또 반영이 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원래 10월 달에 공시했었던 실적을 맞추기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이 투자 설명서를 보시면요. 네. 이 이제 그 한국실리콘이 최종 부도 처리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됨에 따라서 네오플랜트의 제품 공급도 중단이 됐다.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밝혔거든요. 근데 문제는 회사에서는 이 사실을 시장에 알리지 않았어요. 예, 제가 봤을 때 이 유상증자 결정 이후에 이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주가 하락과 왜냐하면 자회사 손실이 다 반영이 되면 지금까지의 IR이 좀 거품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야, 이거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매출 채권 잔액만 420만 달러. 사실상 저기 한국 실리콘 부도났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방법은 그렇게 마땅치 보이지 않죠. 네. 네, 그렇게 마땅치 않습니다. 야, 참 IR도 열심히 했는데. 그럼 이제 투자자분들이 좀 회사 이런 거 해명을 요구를 좀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주가가 하락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이유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럼 한국실리콘의 영향으로 회사 주가가 떨어진 것이냐. 그럼 실적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느냐. 그러면 2012년 마치기 두 달 전에 2012년 실적 공시를 한 건데 그 실적 공시가 얼만큼 맞을 거냐. 야, 예. 참 그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코닉글로리. 조금 뭐 주목해볼 만한 좀 긍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긍정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올해 실적이죠. 아, 올해? 예, 올해 실적을 650억 원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실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뭐 이제 코닉글로리가 289억 원. 그리고 합병은 이제 정보보호 기술이 256억 원. 오. 그리고 공공 부분에서 이제 105억 원을 기록하겠다. 그러니까 그만큼 회사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지. 아. 그게 아무래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실적이 돌아서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겠는데 우리 김건우 기자 특별히 좀 이렇게 유상증자를 때문에 주가가 많이 망가진 이런 코닉글로리를 들고 왔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이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들을 접근할 때 있어서 예, 예, 예. 좀 주의할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과연 지금 투자할 만하냐. 아. 예, 개인적으로는 쪽 저는 이제 뭐 5%라도 수익이 나면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지금도 이 주가만 유지되면 상당히 수익을 볼 수 있잖아요. 예. 하지만은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감사 보고서죠. 감사 보고서. 예. 감사 보고서 때 과연 이 네오플랜트 부분이 어떻게 될 거냐. 그러면은 굉장히 좀 더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투자자분들에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좀만 신경을 쓰면 다 찾아볼 수가 있으십니다. 아. 그래서 유상증자 기업에 들어가실 때에는 꼭 투자 설명서나 이제 지분 신고서 관련해가지고 유의사항들 한번 쫙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보수적,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감사 보고서 얘기를 했네요. 지금 이제 12월 결산법인들 지금 외부 감사가 이제 한창이죠, 이제. 그럼요. 1월, 2월, 이제 3월 주총해야 되니까, 2월부터 3월까지 주총해야 되니까 그 전에 외부 감사 끝나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좀 또 아슬아슬하겠어요. 이 유상증자 기업을 볼 때요. 또 재밌는 게 일반 공모를 하더라도 네. 그 꼭 뭐 예를 들면은 꼭 그 회사에 막 춘천에 있고 막 지방에 있는데 그 회사에 가서 꼭 청약을 해야 되는 기업도 있어요. 아하. 네. 멀리 가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냐면 특정 제3자가 있는 거죠. 아. 하지만 보호 예수를 묻기 싫어서 일반 공모로 형식으로 진행하는 오,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거 재밌네요, 이거. 예. 오. 그렇게 되면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요. 와. 그 뒤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금 사용 목적 분명히 봐야 되는 거죠. 차입금 상환이냐. 그 차입금 상환을 했을 때 제가 이 회사를 안 좋게 본 거는 차입금 상환하려고 하는 50억 원 BW가 연 이율이 2%밖에 안 돼요. 그럼 시장 조달금리보다 분명히 싼 건데 네. 그거를 굳이 갚으려 한다. 약간 의심이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그런 이제 투자자분들이 투자하실 때 과연 이제 뭐 납입처가 어디냐, 자금 사용 목적이 무엇이냐, 좀 이런 거 유미를 사실 그 유심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재밌네요. 그 일반 공무원인데 그 돈을 내려고 하면 저 충청도 전라도까지 가야 된다. 물어봤거든요. 그런 회사에다가. 네. 그랬더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요. 그때에 아침 일찍 또 줄 서 있대요. 이미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아시는 거죠. 아, 아 이걸 하면은 수익을 좀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상액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야. 일반 공모지만 사실상 제3자 배정 유상증자다. 어, 이거 재밌네요, 아주. 야, 코닉글로리 네, 좀 자회사 부실도 좀 감춰진 것 같고 작년 하반기 때 열심히 했던 IR과는 좀 다른 여러 가지 실적이라든가 좀 이제 수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오늘 하한가 풀리고 거래 터지면서 빠져나갈 분들은 빠져나간 것 같은데 아직도 잔량이 한 50명 안에 쌓여있더라. 예. 좀 쉽지 않은 앞날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